2016년 모임을 시작해 가입한 회원 수만 1,300여 명이 넘는 인형 리페인팅 동호회. 안녕하세요. 지역별 소모임 현장을 찾는 동호인들의 발걸음은 언제나 가벼운데요. 우리 아들 날 때보다 더 행복해요. 아, 정말요? 네, 아들이 보면 안 되지만 너무 이뻐요. 아, 딸이 없다 보니까 네, 다 아, 지금 아들만 다 키워. 이런 거가 또 로망이다 보니까 네. 인형에 또 쏟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인형을 못 갖고 놀아서 이제 지금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시면서 좀 여유로워지시니까 이제 그때 못 갖고 놀았던 거를 지금 자유롭게 갖고 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과거와는 다르게 내가 원하는 얼굴과 스타일대로 나만의 인형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디자인과 브랜드에 따라 인형의 몸값이 수십억을 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나만의 인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인형의 머리. 좀 살벌하긴 하네요. 인형 리페인팅은 공장에서 그려져 나온 인형의 얼굴을 지우고 새로운 얼굴을 그려주는 작업인데요. 먼저 머리카락을 단단히 고정한 후 기존의 화장을 깨끗하게 지워야 한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지워지는지 몰랐어요. 해봐야겠다. 인상과 표정을 결정하는 눈매를 다듬고 코와 입술, 속성까지 다듬어주면 새롭게 태어날 준비 완료. 조금씩 달라지네요. 저는 여성스러운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평소에 그런 옷을 좀 그런 스타일가 아니기 때문에 인형한테 대리만족 시키는 거예요. 각자 다른 생김새. 과연 어떤 인형들이 만들어질까요?